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우루과이전 첫 승에 도전합니다. 한국은 12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. 우루과이는 쉽지 않은 상대죠. 한국은 총 7번의 맞대결에서 1무 6패로 단 한 번도 우루과이에게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. 36년 동안 이어진 악연인데요. 벤투 감독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. 벤투 감독의 인터뷰 들어보시죠. É um facto que vamos jogar contra uma grande equipa. Creio que depois poderemos, de alguma forma, compará-la com, em alguns aspectos, com o Chile com quem jogámos no último jogo. Tem algumas semelhanças, é um facto. E isso vai-nos realmente trazer um jogo complicado, um jogo difícil, mas que tenho a certeza e tenho a consciência que será um jogo que nos fará crescer e evoluir como equipa. Não tenho dúvidas nenhuma disso. 역대 전적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일단 저희가 상대하는 팀들을 일단 저희가 또 홈이고 많은 관중분들이 또 되게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네, 항상 이기는 경기할 수 있도록 네,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서 꼭 네, 이길 수 있도록 매 경기 노력해야 될 거고. 한편 우루과이전 최종 훈련에서 홀슈타인 킬 이재성은 볼 수 없었습니다. 이번 대표팀 소집 이후 이재성은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 계속해서 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. 벤투 감독이 우루과이전 첫 승이라는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